받으시오. 네, 창피해? 받으시오. 괄. 너무 조용해, 다리. 잘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. 짝꿍이 7살 때부터 다닌 맛집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. 메뉴는 메인 숯불 바베큐와 사이드 메뉴 노가리, 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옛날 치킨집에서 볼 수 있었던 양배추 샐러드는 오랜만에 보는데 언제 먹어도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옛날 스타일의 샐러드. 제일 맛있어. 맞아. 숯불에 구운 소금구이는 담백하고 고소해 참 맛있었고 양념구이는 소스가 달달하고 매콤해 정말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. 짝꿍은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구이도 정말 맛있지만 숯불 향이 잘 느껴지는 소금구이가 담백해 좀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. 더 맛있지? 나는 양념 없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치. 매콤 달달. 매콤 달달. 달달달. 너무 들이대시는 거 아닙니까? 찍고. 짠하고. 오래된 호프집의 대표 메뉴 노가리는 조종 상관없이 마지막 안주로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. 담백하니 고소해 소주와 맥주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구나. 아이고. 아이고. 커플 노가리 먹방. 아, 역시 콩이 준비되어 있어. 먹는 거 맛, 여기 혼자 먹는 걸로 하고. 빨리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. 아, 아니 아니. 노가리 노가리 원 투.
노가리. 치유르 치유르. 남해양념. 약간 남해양념 욕심이 있다니까. 무욕심 뭔지 알지? 무욕심. 잘 먹었습니다. 한 곳에서 25년 넘게 장사한 숯불 바베큐 집을 다녀왔습니다. 숯불향 가득 배인 닭과 달달한 소스의 양념구이, 담백하며 고소한 소금구이 맛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